여보, 도대체 할 말이 도대체 뭔데? 아유, 일단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루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간 약간 수학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수학을 잘 못한다? 이런 말인가? 아니, 근데 아직 7살이고 너무 급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긴 되는데, 1 더하기 1이 뭔지 잘 틀리더라고, 1 더하기 1도. 맞아, 저번에 요루루한테 1 더하기 1이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귀요미이라고 하더라고. 아유,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직 7살이지만 우리 딸이 여보처럼 멍청하게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닮아서 그렇지. 요루루는 똑똑이로 키워야겠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수학 과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요루루 1대1 과외를 시켜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조기 교육도 중요하대. 그래. 그러면은 조기 교육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보자. 알겠지? 요리야. 엄마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오늘 요루가 유치원 안 가고 집에서 쉬는 날이긴 하지만, 아빠랑 상의해서 요루가 집에서 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을 또 따로 집에 부르기로 했어. 선생님,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우리 요루가 물론 착하고 이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사과 하나를 시켜오라고 하면은 두개 가져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내가 2개가 먹고 싶어서 2개 산 건데도 안 돼? 근데 요루 1 더하기 1은 뭐야? 귀요미. 그봐 공부가 꼭 필요해 우리 요루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오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따가 선생님 오시면 열심히 배워야 돼. 알았지? 나 싫은데, 일단 알겠어. 선생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이신가? 요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엄마. 선생님이 못생겼어. 아이, 못생긴 거랑, 공부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랑 달라. 공부 잘 가르쳐 준다고 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똑이 선생 김똑똑입니다. 똑똑해 보이신다. 요리야, 잘 배워야 돼. 알았지? 알겠어. 선생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요리야, 선생님이랑 2층에 가서 방 안내도 해드리고 공부도 하고 있어. 알겠어. 네, 잘 부탁드려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도 우리 요리가 힘내고 있는데, 과일이라도 깎아서 올라가야겠다. 안녕, 요루야. 오늘부터 너를 가르칠 똑똑 선생님이란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집 풀도록 할까? 아유, 선생님, 유리야. 과일 먹으면서 하세요, 과일 먹으면서. 과일? 전 과일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과일을 안 먹는 사람도 있나? 요리야, 그러면 요리를 많이 먹고, 선생님, 요리를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살짝 나빠서 그렇지? 착한 아이거든요? 요리야. 그래도 선생님 오셨는데 열심히 배워. 오늘 하루밖에 안 됐잖아. 응? 이리로 어머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엄마. 저한테서 배우고서 안 똑똑해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유, 잘 부탁드려요. 네. 요리야. 엄마 잠깐 장 보러 나갔다 올 테니까 선생님이랑 둘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았지? 안 돼? 근데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려 그러지? 우리 요루. 금방 와야 돼. 아이, 금방 올게.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요루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야. 내가 사과를 세 개를 갖고 있어. 근데 요루가 사과를 하나를 먹었다? 그럼 몇 개가 남지? 세 개요. 틀렸어. 에? 자, 너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자, 다음 문제를 내도록 할게. 마, 요루 손가락이 몇 개지? 제 손가락 하나, 둘, 셋, 열 개요. 근데 요루 손가락이 열 개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짝대기로 요루의 손가락을 세 개를 잘랐어. 잘라요? 그러면 과연 요루의 손가락은 몇 개가 남을까? 어, 맞았어, 요루야. 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 맞다, 요루야. 너희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니?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화장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 화장실은 별로인 것 같고, 집 안쪽에 있는 다른 화장실은 어디 있니? 2층 안쪽에 있긴 한데, 네, 2층 안쪽에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너네 집에 아무도 없니? 네, 아빠는 아시고 엄마는 한국 나가셨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똑바로 보고 말해봐. 진짜 아무도 없니? 이상한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요. 알겠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문제지 잘 풀고 있어야 돼. 네. 아무래도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은 원래 저런가? 화장실 가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혹시 길 잃어버리신 건 아니겠지?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을 텐데.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루야, 여긴 왜 내려왔니? 아니 화장실 가셨는데 하도 안 오시길래. 근데 왜 저희 집 안방 구석을 그거 우리 엄마 돈인데 왜 돈을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래. 자, 요루야 잘 들어봐. 선생님이 너네 어머니의 돈 10,000원을 훔쳤어. 근데 원래 엄마가 갖고 있던 돈은 20,000원이다? 그럼 얼마가 남지? 100원이요? 아니, 어머니한테 10,000원이 남는 거야. 자, 이제 다시 올라가자. 요루야, 이렇게 네? 쉬운 문제도 틀리면 어떡하니? 아, 그치만 너무 어려웠어요. 자, 2789 곱하기 9200은? 0이요. 0? 틀렸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낼 때마다 틀리면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 작대기를 맞는 거야, 이제부터. 선생님이 왜 똑똑이 선생님인 줄 아니? 아니요. 문제를 틀릴 때마다 머리를 똑똑똑 이렇게 때려서 그래. 엄마 왔나?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새로 가회 수학과를 하게 된 뽀!
빨간 펜 선생님입니다. 과외 선생님이요? 예, 과외 선생님. 어? 부모님 어디 계세요? 어니? 응? 이 집도 벌써 들켰구만. 두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과외 선생으로 지금 위장을 한 상태로 과외 수업을 몰래 하면서 과외 수업을 한다는 핑계로 계속 금품을 갈취하는 특수절도범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용의자의 이름은 바로 31살, 무려 30살도 아니고 32살도 아니고 무려 31살 바이디씨, 비바이디씨가 아닌 바이디씨가 지금 특수절도범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여보,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는 거지, 저 사람. 응? 저 사람인데? 요리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이구. 이상하다 했다니까, 세상에 그런 과외 선생님이 어딨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어이구, 이 과외 선생님을 사칭해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휴강범이었다고.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요리야, 요리야, 괜찮나? 큰일 날 뻔했네. 이제 과외 같은 거 시키지 마. 과외 다 못 하면 집에 온갖 휴강범들을 다 몰려들고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래도 그 뻘건 펜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빠 얼굴에 빨갛게 칠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요리야, 그래도 과외를. 아니야, 과외 싫어. 안 맞을 거야.